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전희성입니다. 오늘부터 15회에 걸쳐서 사각형 거상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거상술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가에서 사각형 거상술은 굉장히 예지성 있는 늘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각형 거상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잔존추적 원량 1mm부터 4mm까지의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15회에 걸쳐서 사각형 거상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각형 거상술은 정확한 명칭은 사각형 점막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사각형 점막을 수리해내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형 점막을 수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각형 거상술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절개로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오스테오토미, 골절단술을 시행해서 적절한 점막을 거상해내고 적절한 뼈이식제 혹은 뼈이식제를 이식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각형 코스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 점막을 다루어 내려야 하는 코스입니다. 사이너스 코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시행해왔던 강의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외과 출신이었지만 지금 개업가로서 사각형 거상술은 개업하는 가에서 아주 예지성 있는 치료를 늘 우리가 획득해내고 있습니다. 15년 된 케이스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인데요. 지금 굉장히 심한 치주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각형 거상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아주 심한 치주염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각 우측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 플로어부터 알베올라 본까지 거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각 좌측 같은 경우는 잔존추적 원량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발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잔존추적으로는 좀 더 얇게 들을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학을 다 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학 다 GBR을 회복을 시켜냈고요. 그 다음에 상악 좌측 같은 경우는 측방 접근을 통해서 사각형 거상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먼저 하악 우측에 GBR 한 경우를 잠깐 살펴보고 상악 좌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악 하악 우측 같은 경우는 치아를 전체를 다 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드릴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지금 이렇게 갭 디스턴스가 한 2mm 정도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뼈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협측에 있는 점핑 디스턴스에 뼈를 이식을 쭉 해냈고요. 이 멤브레인은 바이오 가이드라고 하는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어서 하나씩 힐링 캡에다 끼워줌으로써 멤브레인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간단한 GBR입니다. 즉 self-contained defect에 하는 이러한 간단한 GBR은 우리가 임상에서 아주 손쉽게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악의 우측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상악 좌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좌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레터럴 윈도우를 형성하게 됩니다. 레터럴 윈도우를 형성해서 이렇게 뼈에다가 골절단술을 시행하는 것은 나중에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하고 점막을 잘 거상한 후에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뼈를 이식하게 됩니다. 물론 뼈 이식하기 전에 점막을 충분히 거상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에다가 초기 고정을 고려해서 언더 프레퍼레이션을 시행합니다. 만약에 천공이 있다면 이렇게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지금 베타 TCP, 세라졸브라고 하는 고리식제를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간단한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6주 후의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사실 필리핀에 살고 계시는 환자분인데 제가 수술을 하고 6주 후에 이제 외국으로 다시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학을 다 회복을 해냈고요. 이것은 솔리드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어버트먼트를 꼽고 입시체를 만들었고요.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한 경우입니다. 자, 지금 술전 상황이었고요. 하악의 수술을 마쳤고 그 다음에 상악의 수술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버트먼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악 좌측 부위에 이 부위에 지금 뼈가 이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종 보철물이 장착됐고요. 환자분은 이 상태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상악 좌측에 들어가 있는 베타 TCP, 세라졸브라고 하는 이 뼈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라졸브는 큐라산이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뼈입니다. 아주 제가 즐겨 쓰는 뼈, 베타 TCP 뼈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것이 풀마우스 개념으로 16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토탈 안테리얼 세그멘트와 포스테리얼 세그멘트를 포함해서 6개의 피스로 최종 보철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5년 후입니다. 환자분은 매년 저한테 체크를 받으러 오고 계신데요. 15년 후지만 전혀 한 개의 임플란트 실패한 거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악 좌측에 있는 이 뼈를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15년 전에 베타 TCP가 들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케이스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환자인데요. 지금 상악 우측 같은 경우에는 잔존치적 원량이 너무 얇아서 사실은 엑스레이에서는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오로안트랄, 누공이 뚫려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상악 좌측 같은 경우는 잔존치적 원량, 앞으로 RBH라고 하는 것은 레지듀얼 본 하이트라고 해서 남아있는 사이너스 플로어부터 알베올 본까지의 거리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1mm로 아주 얇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해 내야 할 것입니다. 상악 우측은 누공이 있었던 부위이기 때문에 점막을 리페어하고 뼈를 먼저 이식해놨던 경우이고요. 나머지 부위는 동시식립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누공이 생겨있던 부위도 뼈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약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지연식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미 하악은 이미 완성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악은 얼리로딩을 시행했고 상악은 이미 덴처를 시행하고 있다가 다시 하악은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고요. 상악은 이미지 덴처를 아직도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공이 뚫려있던 부위는 조금 더 머추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묻어뒀던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종 보철물이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에 있는 이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 상악 우측은 누공이 뚫려있었던 부분이고요. 상악 좌측은 잔존치가 1mm 있었던 경우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GBR과 비교해 볼 때 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닫혀있는 closed cavity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악동 거상술은 우리 개업가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했던 케이스이고요. 지금 2014년이 지났지만 전혀 아무런 임플란트 실패한 거 없이 상악동 거상술이 시행되어 있던 부위는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술식을 얘기할 땐 두 가지의 개념을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초식과 내공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되는데 초식은 사실 테크닉에 관한 것이고요. 내공은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초식은 누가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따라하면 얼마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공은 앞에서 바로 보는 것을 따라한다고 해도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초식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경지이지만 내공은 계속 반복해도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공이 없는 초식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초식이 없는 내공은 굉장히 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하는 이 상악동의 모든 강의를 초식과 내공에 맞추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동 거상술을 우리가 논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이 식빵 접근이 됐든 아니면 치중 접근이 되었든 간에 성공의 조건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의 성공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50대 초반의 남자 환자인데요. 여기 지금 누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이식한 후에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상악동 저가 잘 생겨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CT가 있다면 좀 더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하얀 선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상악동 저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상악동 거상술의 성공 요건은 원래 있던 상악동 플로어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뉴 플로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 사이너스는 반드시 깨끗하여야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상악동 거상술의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상악동 거상술이 성공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원래 있던 상악동 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식한 뼈 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흡수가 되지 않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계통의 마이오스 같은 것이라든가 에이오스 같은 것, 세라본이나 엔도본 이러한 제노제닉, 이종고래 형태는 흡수가 되지 않는 뼈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상악동주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 우리가 동종고리라든가 합성골 중에 베타TCP 같이 흡수가 되는 뼈를 이식을 했다면 원래 있던 사이너스 플로어가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사이너스 플로어가 생기는 양상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쨌든 뉴 플로어가 생기고 원래 있던 사이너스 플로어가 없어지면서 깨끗한 사이너스를 유지해 주는 것, 이것이 상악동 거상 성공의 요건입니다. 이것은 치조용 접근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치조용 접근에도 우리가 뼈를 크레스탈로 이식을 한 후에 이 치조용 접근에서 하얀 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보통 보철물이 들어가고 1년 후입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가 아니고 보철물이 들어가고 1년 후 정도가 되면 바이오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뼈의 숙성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뉴플로어가 생긴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뉴플로어가 생긴 것이 바로 상악동 거상 성공의 요건입니다. 즉 측방 접근이든 치조종 접근이든 간에 상악동 거상도 성공했다고 얘기하려면 뉴플로어가 화이트한 라인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역시 사이너스는 깨끗해야 하겠습니다.